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다. 이 순간은 몰라 그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거야.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은 간직한 채 떠나기에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정말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거야.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은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전혀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를 슬프게 하네.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 오늘 응원단 많이 나왔나봐요. 예, 저희 친구들 지금 수업 빼먹고 왔거든요. 수업도 빼먹고. 네. 오. 자, 그 현수막 준비해 온 거 다 네, 들어주세요. 자, 우리 화면 앞에 조금 야, 들어주실래요, 친구들? 색지 넉 장에다가 네, 노래짱, 참... 인기짱. 예예예. 예, 네. 예. 자, 김영일 씨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집안에? 예, 그 작년 안, 이번 2월 20일날요. 예. 그 제 막둥이 동생 다섯째 동생이 태어났거든요. 다섯째 동생이요? 예. 아...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어떻게? 그러면 김용희 씨... 20살 차이 맞아. 20살 차이. 20살 차이. 20살. 야... 아니 처음에 부모님이 그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좀 좋았어요?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좀 놀랐을 것 같은데. 둘째가 19살이고요. 예. 셋째가 6살. 예. 넷째가 3살. 그러니까 다 같이 하니까 이제 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동생아 다 생겼다. 자 오늘 예, 예. 뭐 특별한 걸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예, 제가 그 이성훈 씨하고 윤근 씨께 예. 제가 예. 저 빵을 좀 갖고 왔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오, 내가 예, 갖다 올게요. 내가 갖다 올게요. 저희는 이런 분 너무 네. 좋아합니다. 예. 아. 와 예쁘다. 오.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예.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만든 거예요. 야, 요거 보세요. 이거는 쿠키잖아요. 아, 이거 예쁜 어떻게 쿠키죠. 만드신 거예요? 아, 그걸 예. 드레백 하고 이제 그 틀에다 찍어가지고 예예예. 예, 예. 구하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어머, 배가 세상에. 딱 나온 게 이상훈 씨를 위해 만든 것 같아요. 네. 검돌이. 네, 이거 참 먹기가 좀 아깝네요. 그러니까요, 이 쿠키들. 쿠키. 이건 스위트 홈. 네. 네. 아유,
요 가운데 있는 요 롤은 뭡니까? 네. 샌드위치라고요.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네. 롤로 말할 거 같거든요. 자, 예. 윤경화 씨. 네. 네, 이 갸륵한 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김용희 씨 좀 들어 주세요. 네, 김용희 씨가 좀 들어 주시고. 네. 자. 나는 토끼. 제가 시식 전문입니다. 네. 네. 어떻게 토끼 귀부터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윤경희 씨.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입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맛있네. 너무 토끼 얼굴 없어졌나? 야. 이런 거 해주면 동생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너무 달지도 않고요. 담백한 게 참 맛있어요. 그 제과점 같은 데 가서 예. 같이 일하면서 좀 해가지고. 네, 이상훈 씨도 저희만 먹기 그렇잖아요. 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하고 또 심사위원들 좀 나눠드리세요. 그러세요. 네, 인터뷰 좀 하고 계세요. 네, 제가 네, 갔다 알겠어요. 오겠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두 개는 안 되겠는데요? 네. 한 개씩이요. 네. 네. 어떻게 여러분 좀 맛있나요? 네. 아유. 네, 지금 거의 잔치집 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녹화하다가 네. 아유, 이런 분위기 참 좋아합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 저는 그 브루이웃도와 브루이 분들하고요. 예.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에게 그 지금 전주에서 무릎 급식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장화목사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예. 그 꿈을 더 이뤄보고자 좀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유, 네. 아유 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혹시 또 집안에 이렇게 좀 있다가 여섯째가 소식이 또 이렇게 오면은 전화를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번 모실게요. 이거 네. 좀 들으시고 예. 자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김정민 여러분들에게 멋진 노래를 쏘겠다는 분입니다. 서정환 씨의 무대로 가요일전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해
짧은 치마를 입고 가끔은 짙은 화장을 하며 아주 낯선 시선들이 하나둘 다가와요. 여자니 미소 한번 건네고 여자니 한번 주먹 튀기고 마지못해 대답해주면 어느새 내게로 와. 안 돼 안 돼 저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그래 나 있다 있다 있다요. 우린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안 돼 안 돼 또 다가오지 마세요. 그래 그래 나 조금만 더 찾자니 정말 나는 원하던가. 여보세요. 처음엔 달콤한 말뿐이죠. 이래도 저래도 다 좋대요. 남자들은 똑같아요. 조금만 천천히요. 오늘은 손만 잡아줄래요. 입술은 나중에 허락할래. 나의 마음까지 안아줄 그런 남자를 원해. 안 돼 안 돼 저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그래 나 있다 있다 있다요. 여자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는 싫어.
원일자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자 씨. 네. 아, 참 고우세요. 네, 고우시기도 하시고 예. 성격도 참 좀 이게 얌전하시고 노래도 하시죠. 오늘 반지 노래 아주 정말 예.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 선택하신 아니, 것 같아요. 아니 대기실에서 이렇게 입으시고 쇼를 걸치시고 이렇게 예. 앉아 계시는데 어찌나 우아하시던지요. 네. 저는 무슨 초대 가수가 나왔는 줄 알았어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우리 가요 열전 출연하시게 되셨어요? 사실은 제 친구가 예. 암투병 중에 저한테 방송에서 제가 이런 옷을 입고 반지 노래를 부르는 걸 한 번 꼭 보고 싶다고 예. 저한테 간곡히 권해서 제가 예심을 보러 갔었는데 됐어요. 근데 예. 사실은 그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날 예.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여기 저... 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예. 안타까워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예, 뭐 이제 예. 방송 나가는 거 보시겠죠. 예, 그렇죠? 친구분 떠나보내시고 네. 마음을 추스르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 오늘 또 용기 내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고 또 이제 괜히 내가 우리, 괜히 물어본 것 같아. 그래, 눈물이 네, 나서요. 글쎄요, 저희가. 네. 지금 친구분은요. 생전엔 못 보셨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황길자 씨 단아 모습 보시고 노래 들으시고 참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멋있어요. 네, 예, 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아유, 저희가 괜히 울렸네요. 예. 자, 오늘 나오신다고 어떤 분이 가장 많이 도와주셨나요? 남편하고 예. 저 앞에 제부, 저 친정 엄마 예. 그리고 사촌 오빠 예. 어디 계세요? 네, 우리 가족들 누가...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아, 여기 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휴가 온 가족이 출동을 예, 예. 하셨네요. 휴가까지 냈어요. 휴가까지 내고 오셨어요. 네. 그래요. 참. 어떤 분이 신랑이세요? 저기. 네.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휴가 내셨는데 주장원 하시고 상금 받아서 그걸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오늘 다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돼야 휴가 할 텐데. 내셨으니까, 네. 심사위원 여러분 참조 좀 해주세요. 좀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황길자 씨, 이렇게 나온 김에 휴가까지 내서 오신 남편께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고맙다고 감사의 말씀 좀 한번 전하세요. 예. 사실은 새벽에 저희 집이 군산이라 예. 여기 지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새벽에 나섰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예. 감사해요. 예, 여보 사랑해 한번 하시죠. 맞아요. 여보 고맙고 사랑해요. 아 이게 고맙고는 빼고 사랑해요만 한번 하세요. 사랑해요. 아유 이렇게 쑥스러워하셔. 그러니까요. 네. 평상시 표현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리고 고고하셔야지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자꾸 작아져요. 네. 그래요. 네. 남편도 사랑해요 했으니까 뭐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네. 아. 옆에 어머니께서 더 네. 좋아하시네요. 아주 멋있네요. 사랑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분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 네. 황길자 씨는 친구분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그녀에게 미안한 맘만 하루하루 지
부담스러웠겠지. 네 자리를 찾으려 했겠지. 난 알고 있어서 다쳐진 너의 마음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조인아 씨. 안녕하세요. 깜찍해요. 귀여운 아가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 살아있나 한번 움직여볼까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아마 지금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우리 총각 여러분들 보고 야 이쁘다 귀엽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이세요? 네. 학생이에요. 몇 오, 학년이세요? 대학교 3학년이요. 고등학생이 아니라요? 네. 야, 또 동안까지. 예. 아,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조인아 양.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네. 가요전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어요? 아, 아빠가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하셔서 좀 예. 집에 계세요. 그래서 네. 아빠 위로 차원에서 예. 기쁨을 드릴까 해서 나왔어요. 아유, 마음도 예쁘고. 네. 뭐 안 나와도 우리 아빠는 우리 저 조인아 양만 보면은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아서 그냥 나실 것 같은데 내가 맞아요. 네. 근데 이왕 남았으니까 그러면 뭐 준비하셨어요? 아빠를 위한 무대. 네. 아빠를 위해서 네. 조금 깜찍한 댄스. 아, 깜찍한 댄스. 네. 박수 좀 한번 주세요. 아이, 네, 다 같이. 아싸. 이쁘다. 아빠 힘내세요. 미나가 있잖아요. 아빠. 아, 참. 아니 이 자리에 나오시면 섹시 댄스다 뭐다 정말 훌륭하게 네. 잘 추셔서 저희가 따라하지 못하겠는데 예. 우리 조인아 양의 춤은 저희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네요. 아 네. 율동. 자 아빠가 보고 이제 되게 지금 기분이 좋아지셨어. 네 이제 멘트를 또 감성적인 또 얘기를 잘해야 돼요. 마음에 네. 있었던 얘기를 네. 하세요. 그래요? 아빠에게. 저희는 늘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해서 이렇게 딱히 나와서 할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예. 가족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어요. 네. 오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 아유.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나의 눈에 고인 눈물
세상을 향해 널 향해 던졌다 조사위를 던져버렸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게 달렸다 행복도 쓰리쓴 눈물도 좀 더 내게 가까이 널 위해 나를 던졌다 세상을 향해 널 향해 던져
느꼈다. 주사위를 던져버렸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내게 팔렸다. 행복도 속에서 눈물도 살아야겠다. 그 이유로 한마디 말 못하고 살아왔던 내 청춘을 맡기고 싶은 나의 사랑아, 지금의 기회 놓치지 마라. 간절히 그댈 원하는 이 밤 좀 더 내게 가까이 가슴에 나를 안아줘. 가슴에 나를 안아줘. 진짜